자, 이제 464페이지 농지법입니다.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농지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초지는 농지가 아니죠. 전닭과 수원 지목 여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면 농지고요. 이러한 농지 위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도 농지고, 자,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단연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면 농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 야산에 뭐 밤나무 자란다고 그게 농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목이 전닭과 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산물 생산에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고,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죠. 예, 전닭과 수원인데 그냥 얘는 농지로만 이용되면 바로 농지인 거죠. 예, 그래서 비읍번은 농지고, 지목이 전닭과 수원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고. 2번, 농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 똑같은 문제인데, 일단은 농경지의 계량시설 부지, 농지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지고요.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 이것도 농지예요. 근데 초지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5번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 1996년 이후 계속해서 벼를 경작해온 잡종지다 이거죠. 전닭과 수원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농경지로 이용해온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죠. 네, 그래서 1996년, 어휴, 그때를 아십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한이 정도에 태어나지 않았어? 몇 년도? 그래? 그러니까 같은 동년대잖아. 네, 그쵸? 네. 자, 3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인이죠. 자, 축산업은 1년 중 120일 이상,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대가축은 2두, 가금은 1000수,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120만 원. 이런 건 너무 쉬운 문제. 4번, 소유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제일 중요한 게 농지의 소유예요. 예, 그래서 소유 제한을 받는 거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뭐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갑니다. 담보농지 취득했네요. 담보농지 취득하면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취증이네요. 자, 농취증 좀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얘는. 농취증은 이런 개념이니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시, 구, 읍면장이죠. 읍면장에게 자, 발급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해라. 다만 자, 발급 없이 할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거, 발급받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있죠? 투기 염려가 없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 믿어요. 믿으면 발급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발급을 받아야 된다, 뭐 무조건 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는 투기 염려가 있는 경우죠. 투기 염려가 있을 때, 즉, 이 얘기는 못 믿으면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받아야 되는 경우는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닌 목적인데, 맞아요? 못 믿어요.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하여튼 못 믿으면 받아. 하지만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알면 끝이지 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틀렸네요. 시구 읍면장. 그 다음에 소유 상한이라는 것도 있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갖지 마라. 딱세 가지예요. 자, 상속 받았는데 농사를 져요, 안 져요? 안 지으면 얼마까지? 상속 농지 중 만 8년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거죠.
인홍 당시 소유하고 있던 거 얼마까지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기억해요. 주말 체험 영농은 자, 천 세대별 총면적이죠. 세대원 총면적 천 미만입니다. 요 세 가지니까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입니다. 안팎이냐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냥 여기는 5만을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상속했는데 농업 경영하지 않네요. 그럼 얼마까지? 만. 주말 체험 영농하면 얼마까지? 천 미만이니까 천까지 그러면 안 되죠. 천 미만이죠. 아주 이런 건 좀 야박하네. 자, 5번 농지 소유에 관한 설명이 다 타당하지 못한 거. 원칙적으로 농지를 경영하는 자가 소유해야죠. 근데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이농하면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얼마까지? 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 영농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죠. 얼마까지? 천 미만. 상속인데 농업 경영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얼마까지? 만. 그래요. 소유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이다. 틀린 거. 수용 법률 규정이죠. 공인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농지 법률 규정이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하고 미리 협의를 완료했다. 틀렸지.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한다? 소유할 수 있어요. 예외로. 농사 짓지 않아도. 근데 농지 전용 협의의 주체는 누구라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하는 거지. 지방공사 사장이 장관하고 협의한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를 농업인 주택 생활과 관련된 거고,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 편의 생활 시설 부지죠.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신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신고하고 완료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상속인데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7번 갑니다. 소유 상한 상속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만. 8년 이농 당시 농지 만. 주말 체험 세대원별 그러면 안 되죠. 예, 총면적 천 미만.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인데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면 소유 상한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상한을 초과하는 것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맞아요. 8번도 똑같은데 8번은 뭐가 틀렸냐면 2만 이내의 것에 한해서 이래잖아요. 이런 제한이 없어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거면 다 자, 임대 사용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한국 농어촌공사에. 그러면 계속 소유할 수 있더라. 그래서 5번은 2만 이게 들어가서 틀린 거고요. 8번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농업인이 농업 경영 목적 다 소유할 수 있고요. 농업인이 농업 경영 목적 나왔죠?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 상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 소유 상한 받는 건 이 세 가지라고. 이거 딱 이거 아는데 이거 한참 들여다보면 안 되지. 그렇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8년 이농 만. 그렇죠? 주말 체험 영농 천. 총면적 천이죠? 예. 네. 세대당 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 세대당 그러면 안 되죠? 세대원 총면적.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세대당. 세대당이라는 게 세대원 총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러네. 자, 상속했는데 농업 경영하지 않네요. 그러면 상속 농지 중 얼마만. 9번 뭐 다 배웠네. 상속인데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만. 8년 이농하는데 만. 10번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문제. 이거 아까 얘기해 줬던 거 받냐 안 받냐, 믿어요 못 믿어요, 이것만 따지면 되는 문제죠. 상속
공이 있으면 매립법. 법률 규정 있잖아. 그쵸? 전용 허가 신고. 믿어요, 못 믿어요? 아, 못 믿으니까 허가 신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쵸? 받아야죠? 법인의 합병. 시효 완성. 이렇게 되면 되고요. 11번. 똑같은 거예요. 상속. 은행법에 따른 담보농지 취득. 주말체험 영농.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받아야 되는 건 몇 번? 3번. 수용, 합병, 뭐 이런 거 알면 되죠. 12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게 된 것은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어도 받아야죠. 다만, 뭐는 상속은 안 받죠. 그쵸? 예. 그러니까 증여, 뭐 이래도 받을 필요가 없다. 오해의 X에요. X. 누가 발급한다고? 시, 구, 읍면장.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못 믿죠? 그러니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다만 얘는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야. 아니니까.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받아라.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안 받죠? 예.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농지의 취득 시 이미 투기 여부 다 본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 의제됩니다. 그렇다고 농취증 받았다고 해서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라고 X라고. X. 그래서 오른 거는 몇 번이에요? 3번. 1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오른 거. 시군 구청장. 벌써 틀렸죠? 학교가 실습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근데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협의는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농업이 주말 체험 영농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받아야죠.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허가나 신고 받아야죠.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너무 쉽게 찾아야 돼 이런 거. 1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담보농지 취득은 2회 이상 유찰된 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기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안 받아요. 주말체험 영농은요? 받아요.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원래는 4일 이내지만 이런 경우에는 며칠 이내? 2일 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4일 때문에 틀린 거고요.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는 누구라고요? 시구 읍면장. 15번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죠. 이거 당연하잖아. 이거는 내가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를 확인하려고 작성하는 게 농업경영계획서죠. 그럼 내가 취득하려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 이것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취득 대상 농지 면적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농업 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기계 장비 확보 방안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농지를 그 전에 갖고 있었다면 갖고 있던 농지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만 써주면 되는 거고요. 16번. 갑이 주말체험농은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 키워드는 주말체험영농이죠. 예,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된다? 아니지. 주말체험영농이니까. 세대당 얼마? 천 미만. 이렇게 돼야죠. 농취증 발급 받아야죠. 예,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취득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얘는 맞죠? 네. 그럼 맞는 거는 몇 개예요? 디귿, 미음. 자, 이번에는 17번. 작년에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다 나왔는데, 자, 농지의 처분 의무예요. 농지의 무슨 의무? 처분 의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하면 스스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처분해라. 근데 1년 안에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몇 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면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뭐 이거 알면 되고요. 자, 매수 청구할 때 이자가 약자죠.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약자잖아.
그러면 뭘 기준으로? 공, 시, 지가를 기준으로. 근데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하더라. 그러면 뭘 맞는다고? 이행, 강, 재, 금. 1년에 한 번. 맞아요? 농지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정도 알면 돼. 요 관계성만 딱 알고 딱 들어가면 틀릴 게 없어요. 농업경영 위반 시 행해지는 조치다. 맞는 것은 주말처럼 영농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처럼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누가 인정해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있죠? 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았어. 그럼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개월 안에 그냥 3개월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농지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2번은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이게 빠져갖고 틀렸고 농장이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서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받은 경우죠. 이거죠. 여기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농장 이러면 안 되죠.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가액의 20%의 해당, 상당을 해당으로 바꿔놓으세요.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이렇게 돼야죠. 8번 처분 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허가를 받았어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았어요. 농지 전용 신고했어요.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일단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처분 의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도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했을 때 처분 명령 내린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틀렸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처분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죠. 얘가 맞고 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가 매수한다가 아니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지. 3일 아니다 이런 얘기죠. 19번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농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을 통지받았다. 즉 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처분 명령을 불응한 누구에게? 농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거고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몇 해? 1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할 때는 자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근데 실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액으로도 할 수 있다. 뭐 뻔한 거고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20번이 작년에 나온 거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지임으로 선거에서 나라 일꾼이 됐어요. 그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 정당하다. 농지 처분 의무가 뭐 된다고요? 면제된다. 1번이 맞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 그러면 어느 거?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분 의무,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농지 소유자나 사가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뭘 받으면?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말도 안 되지.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21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관해서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명령 내리기 전에 자 직권으로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고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집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자 22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맞네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지정기간 안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가에게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개고해야죠.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농지법에만 있는 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농지법에서는 그거 준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당의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했네요. 그럼 악착같이 징수 새로운 건 부과를 중지. 자 5번도 농지법에만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준해서 재판합니다. 이게 농지법에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국회법이나 건축법 있죠? 여기에서는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이의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건 있어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5번 같은 게 농지법에만 있는 거니까 하나 알아두시라고요. 23번 이행강제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 아까 얘기했네. 국회법,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이번에 24번 농지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농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되는 자가 누가 내야죠?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냅니다. 그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3%예요. 지금 5로 돼 있죠? 네, 개정돼서 3%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0.3%죠. 참. 자, 3%네요.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농지토지가에게 20%에 해당하는 뭐를 부과한다고요? 이행강제금. 그래요. 그거 알면 넘기세요. 이용의 1번 위탁경영 나왔는데 요거는 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탁경영은 농지의 소유예요. 이용이 아니라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소유.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소집, 위탁경영할 수 있고요.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때 위탁경영할 수 있어요. 무슨 여행이어야 돼요? 해외여행이어야 돼요. 무슨 여행? 해외여행해야지 국내여행이면 안 돼요. 몇 월? 3월. 그래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해서 위탁 경영하는 거 뭐 정해진 계획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 치약으로 작용할 수 없을 때 뭐 선거로 공직에 취급해서 작용할 수 없을 때 질병 치료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죠. 다 위탁 경영할 수 있고요. 5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을 때 있죠. 요거는 임대차만 가능. 요거는 뭐만 가능하다고요? 임대차 가능한 사유고 위탁 경영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작년에 나온 게 요 위탁 경영이에요.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년간 국내 여행 아니라니까 국내 여행은 안 된다 그랬죠? 몇 월 이상? 3월 이상 국외 여행. 그러니까 1번 5번 틀렸죠? 예, 그 다음에
법인이 소송 중이라고 해도 뭐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청산 중일 때, 소송이 아니라 뭐 중일 때, 청산 중일 때. 그래서 법원 없을 때, 아니, 법인 없을 때, 없어지려고 청산할 때 있죠. 그땐 농사 못 지으니까 위탁 경영할 수 있고, 부상당해서 몇 개월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농사 지을 수 없죠. 이럴 때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3번 대리경작제도. 얘는 뭐 그렇게, 자 이제 농지의 이용이 지금부터예요. 대리경작제, 얘는 무슨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유휴농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에게?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있죠? 이자에게 먼저 뭐부터 한다? 지정 예고. 예고죠. 예고 받으면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준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후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데, 원칙은 누구 중에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 중에서 지정하는데, 이자가 없다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따로 정함이 없다면 몇 년으로 한다? 3년.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끝이에요. 1번 대리경작이 가능한 경우는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휴경농지, 휴경 아니죠? 휴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유농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사용료로 지급. 대리경작자 지정에 이의가 있다? 아니지. 이의신청은 지정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예고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죠. 지정은 아닙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라. 이렇게 돼야 되고요. 대리경작 기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몇 년으로 한다? 3년. 5번이 맞겠네.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농지를 뭐 하려면,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 만료 전 몇 월까지? 3월까지 지정의 중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합니다. 4번 대리경작자하고 임대차 유휴농지 맞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잘못된 건 5번입니다. 5번은 통과. 통과. 자, 6번 갑니다. 농지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몇 프로? 10% 사용료로 지급. 농업법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농조합법인하고 회사법인이 있는데 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얼마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누구여야 된다? 농업인. 답은 2번이죠. 7번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몇 년보다 짧으면?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1번이 틀렸고. 자,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서면 계약 원칙.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맞죠? 자,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등기를 하는 이유가 대항력을 갖기 위한 건데, 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시구 읍면장에게 뭘 받고? 확인받고 농지를 뭐 받았다면? 인도받았다면 언제부터?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 가질 수 있다. 그런 건 못해. 이건 민법 얘기고. 자,
이번에는 농지의 보전 예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농지의 보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소유하고 보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7점에 나오면 농업진흥지역 나오겠죠?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래요.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합니다. 이럴 때는 농장에 뭘 받고 승인을 받고 농지와 관련된 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승인받아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이것만 알면 되고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계란후라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서 농지가 집단화된 건 노린자의 농지 진흥구역, 예,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 보호구역. 끝. 그렇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무슨 농지라고 했다고요? 절대농지. 즉 절대농지라는 얘기는 얘는 원칙은 농지 전용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건 여기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뭐냐, 군사시설, 그 다음에 공익시설, 요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럼 요 두 가지는 진흥지역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호구역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더 할 수 있죠. 하나가 소득 증대를 위한 거. 뭐를 위한 거? 소득 증대를 위한 거. 그럼 보면 너무 쉽죠. 소득 증대 보시면 관광 사업하는 거죠. 관광 농원 사업이겠죠. 농지 갖고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말 사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관광이 넓겠어요? 주말이 넓겠어요? 관광이 넓겠지. 2만 미만. 그 다음에 주말은 3천 미만. 그 다음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 생활여건을 뭐 하기 위한 거? 개선하기 위한 거. 이거는 뭐 개인을 위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동생활을 위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개인을 위한 건 좀 좁아야 되겠죠. 얘는 얼마? 1천 미만. 공동을 위한 건 3천 미만. 이렇게 알면 되고요. 이런 것도 하나 한번 볼까요?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진흥구역에도 걸치고 보호구역에도 걸쳤다. 그러면 행위 규제가 강한 곳만 따집니다. 진흥구역에 걸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이 부분은 진흥구역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부 다 어디 거 따라라? 보호구역. 그럼 이렇게도 걸칠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 진흥지역이 훨씬 강하죠. 얘만 따져요.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이하면 얘는 진흥지역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부 다 바깥에 걸 따라라.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보죠. 1번 녹지지역에도 진흥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고 남은 농지가 당연히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다. 맞죠? 예. 농업진흥지역은 심의를 거쳐서 농장이 지정한다? 틀렸네. 심의 거쳐서 농장에 뭘 받고 승인받아서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농장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것 좀 알아둬야죠. 예.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있죠? 여기 농장이 이렇게 승인해 주려 했는데 이게 녹지지역하고 어디라고? 계획관리지역이면 여기는 개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인하기 전에 농장은 국장하고 뭐하라고요? 협의를 하세요. 그 4번 지문 하나 신경 쓰시고요. 농업진흥구역이네. 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돼요. 원칙.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느 건 가능하다고? 군사, 공익시설.
농지 전용 신고하고 하는 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지능 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것. 계획 관리 지역. 특별시내 녹지 지역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경상북도의 녹지 지역, 광역시의 녹지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다 지정할 수 있죠. 3번 지능 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농업 보호 구역에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능 구역이다. 틀렸죠? 지능 구역하고 보호 구역을 바꿔야죠. 농업 지능 구역에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보호 구역이다. 광역시의 녹지 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보호 구역에서도 문화재 관련된 건 공익과 관련된 거죠. 얘는 가능하다.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필요한 시험 연구 시설. 얘는 신고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지능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부지 총면적 3천 미만이더라.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녹지 지역을 포함하는 지능 지역을 지정할 때 농장은 승인에 앞서 국장과 협의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네요. 4번. 지능 지역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시도지사 심의 거쳐 농장의 승인 얻어서 농업 지능 지역을 지정. 맞죠? 녹관 농자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시의 녹지 지역은 제외되는 거죠. 광역시는 빠져야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뭐만 지정한다고?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되는 거죠. 한필지의 농지 중 보호구역에 속하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규제가 강한 걸 따진다고 그랬죠. 어디? 지능 구역에 걸친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농업 지능 구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바꿔야 돼. 지능 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면 농업 보호 구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농장은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 농업 지능 지역에 포함될 경우 지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장과 뭐 하세요? 협의. 얘가 맞고 보호구역은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의 농업환경 보호 이거 벌써 틀렸죠? 바뀌어야죠. 지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이다. 5번 지능지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농장이 농업지능지역 지정한다. 틀렸죠? 누구라고? 시, 도지사. 지능지역은 지능구역하고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지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농업지능지역의 지정은 녹관농자.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뭐 된다고요? 제외.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지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번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 어린이 놀이터 신고 대상, 군사시설 가능, 문화재 공익, 지하자원 탐사 공익, 숙박시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이 문제를 이따 이뤄냈어. 지식게 몰라도 틀리겠네 이거. 7번 보호구역 안에서 가능한 토지 이용 행위. 보호구역이니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는 공동생활이죠. 그럼 얼마 미만? 3천 미만. 얘가 맞네요. 다가구 주택 단독 개인적인 거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잖아. 개인적인 게 아니죠. 다세대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천 미만인 다가구. 3천 미만인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슈퍼마켓. 얘는 개인적인 거니까 천 미만. 주말 농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3천 미만. 틀렸고 일반 음식장, 골프 연습장, 뭐 단란주점 이런 거 있죠? 안마시설소 이런 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것 때문에 틀렸고요. 8번 보호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 관광농원이니까 2만 미만, 주말농원은 3천 미만,
단독주택은 개인생활이니까 1000 미만. 양수장 대피소 화장실은 공동이니까 3000 미만.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1000 미만 이렇게 돼야 되겠죠. 9번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을 위한 토지 이용 행위. 여기는 다 보호구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1번 단독주택이니까 1000 미만, 양수장 정수장이니까 3000 미만, 관광 농원 사업이니까 2만 미만, 주말 농원은 3000 미만, 근린 생활 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개인이니까 1000 미만. 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 10번 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은 거. 진흥지역은 모든 녹지지역 그러면 안 되죠. 어디는 제외된다고? 특별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지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계획관리에도 지정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이 100이고 진흥구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이 얼마래요? 200. 그럼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진흥구역에 걸친 게 200이니까 330부터 이하잖아. 그러면 이 필지 전부 다 어디 거 따른다고? 보호구역. 4번이 맞고요. 한 필지의 토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진흥구역에 속하는 부분이 얼마 이하면? 303제곱미터 이하면. 가장 넓은 거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다 어디 거? 보호구역 걸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죠. 자, 이번에는 11번 진흥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진흥지역 지정 당시 적합하게 시행 중인 공사 기득권자죠.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한 시설 기득권 시설이죠. 보호됩니다.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보호구역에서도 당연히 허용된다. 보호구역에서는 관광농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얼마 미만? 2만 미만. 한 필지의 토지가 진흥구역 보호구역에 걸칠 때 과반이 속하는 거 틀렸죠? 예, 아까 다 배웠으니까 정리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도 잘 알아두셔야죠.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거. 원래는 뭘 받아야 돼? 허가. 근데 생활과 관련되면 신고. 국가 지자체가 할 때는 협의. 이것만 알면 돼요.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농장. 농장 이것 좀 알아. 이것 알 때 됐어.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농장. 신고는 무조건 내고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공법에서 신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다른 사람 나오면 무조건 되고 틀리는 거예요. 신고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자, 협의는 누가 하는 거라고? 국가, 지자체. 아, 끝이야 끝. 자, 갑니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원칙 농장. 농지를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시설 부지니까 생활과 관련된 거죠. 신고하면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만 알면 되죠. 반드시 취소 사유는 뭐라고? 조치 명령 위반. 그거 몰라요? 아이고야 걱정되네. 조치 명령 위반이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당의 지역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농장과 미리 뭐 하세요? 협의. 맞잖아요. 네.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은 농장과 미리 협의하세요. 국가 지자체가 협의하는 거다. 13번. 아이고 13번 1번 같은 건 몰라도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3천 이상 3만 미만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맞아요. 원래 농지전용 허가권자 누군데요? 농장이잖아.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누구라고? 아, 뭐 이거를 알아야지 뭐 이걸 공부를 하지. 이거 모르면 몰라도 돼요. 원래 허가권자가 누구라고? 농장. 근데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안에서는 33, 바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박이면 320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3천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20만 미만, 요 정도면 요거는 누구에게 위임한다고? 시도지사.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농지점용 허가권자는 누군데? 농장인데. 자, 시도지사는 누구는? 시도지사는 안에서는 삼삼하게 드시고 바깥에서는 369, 369 아니에요? 320, 320 하면서 드시더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준 적 없나요? 없어요? 그동안 실력이 별로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요. 자, 2번.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예요. 이거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다 생활 지원을 위한 거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 지목이 전인 토지, 농지네요. 이거를 농업용 생산 시설인 간이 퇴비장이나 고정식 온실 용도의 토지로 전용한다? 이건 전용이 아니지. 얘도 농지잖아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건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를 전닷가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왜?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변경할 수 있겠죠. 14번.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거쳤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다? 농장. 농업인,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인데 국가 또는 지자체,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이 미리 농장과 협의를 거쳤다면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의 용도로 뭐 한다고요? 일시 사용이지 전용은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몇 년 동안 일시 사용할 수 있죠? 7년.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얘는 농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다? 농지를 전용하는 자. 15번. 시도지사가 농지 전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규모. 바깥에다 이거죠? 바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320. 320, 320, 320, 320. 그쵸? 답은 안에서는요, 삼삼하게도. 산삼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삼삼, 밖은 320. 답은 3번. 16번 갑니다.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농지 전용 허가는 농장, 신고는 시장군수 구청장. 틀렸네 이게. 허가를 받은 농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용도변경 뭘 받으라고요? 승인. 용도변경은 다 누가 알아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얘는 허가 신고 협의 거쳤는데 그 목적으로 쓰던 걸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용도 변경 뭘 받으라고요? 승인. 그것 좀 하나 잘 알아두시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면적이 5천이니까 안에서는 삼삼하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다. 얘가 맞죠? 아이고, 이걸 답을 처리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허가 취소해야 한다?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는 뭐라고? 조치 명령 위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영원히 다른 쪽으로 쓰는 거죠? 복구 조건으로 해야 한다? O예요? X예요? X. 복구 조건으로 하는 건 뭘까요?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죠. 17번. 취소 사유다. 한 가지만 알면 돼. 조치 명령 위반만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거짓. 할 수 있다. 허가. 조건에 위배됐다. 할 수 있다.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허가나 신고를 철회했다 할 수 있다. 5번 조치 명령을 뭐 했다? 위반했다 하여야 한다. 아 이게 이런 문제를 개떡같이 냈어. 어? 18번 농지 전용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거쳤다.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 일시 사용하는 거죠. 몇 년? 5년. 5년이 5년. 3년 이내 틀렸네. 5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용될 시 사용 허가를 받아라. 3번도 틀렸고요. 농장은 전용 허가를 하려는 자 있죠. 이자에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해야 하고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 조치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조치 명령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잘못된 건 5번, 3번 이렇게 알면 되고요. 19번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마을에 간 부지로 전용한대요. 생활과 관련된 거죠.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조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했다. 조치 명령 위반한 거죠. 취소하여야 한다. 답은 2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납입하는 거라고? 전용하는 자.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장이죠. 이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때는 어느 기간 동안 주목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 사용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신고 틀렸네요. 20번. 농지 전용 신고예요. 어린이 놀이터, 마을에 간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1번부터 3번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얘는 규모와 관계없이 뭐 한다고요? 신고. 자, 요번에 4번에 보면 농업인 주택 신고 맞아요. 근데 얘는 무주택 세대주가. 누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얼마? 662야.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1가구 1주택 세대주 그러면 안 되고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얼마? 662야. 5번에 보면 생산자 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단체당 얼마? 7000이야. 이게 만약에 단체가 아니라 농업인이면 세대당 얼마? 3,300. 단체는 7,000. 그거 알면 되죠. 21번. 농지 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 거. 세대당 얼마?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 야생, 조수, 인공, 사육시설 같은 거 있죠? 아, 이거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많이 안 돼. 자, 일단 몰라도 되고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대당 3,300이야.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바깥에 설치하는 마을에 간 어린이 놀이터 구판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신고. 근린생활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넘기세요. 22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것 좀 잘 알아두시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용도로, 즉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요? 허가. 몇 년? 이거 몇 년이라고 그랬어? 아까 얘기해 줬잖아. 몇 년? 에이, 7년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아이고 수업 아주 개판처럼 듣는 놈아.
7년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언제 동안? 주목적 사업 기간 동안. 얘도 틀렸고. 골재 강물 토속 채굴하는 건 몇 년이라고 그랬어? 5년. 이거 개정됐다고 그랬잖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통산해서 5년 주목적 사업 기간 동안 3년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하는 건 5년 3년. 자, 원래는 농업용 부지는 공작물 부지는 몇 년? 7년. 개정됐다고 그랬잖아. 토속 강물 채굴하는 건 몇 년? 5년. 그래요. 그거 좀 알아두시라고.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23번 농지 보존 부담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농지를 뭐하는 자, 전용하는 자는 농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구에게 납입하라고?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농장이에요. 농장.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어요.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감면.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X. 감면할 수 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3번이 맞고요. 국가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도 감면해 줄 수 있어요. 감면해 주는 게 두 가지 알면 돼요.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할 때하고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너무 쉬운 거 이거. 수업 시간에만 잘 들었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데 진흥지역하고 전용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요. 얘는 좀 안 해도 되고 소유와 관련된 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작년에는 여기에서 두 문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에서 두 문제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진흥지역하고 전용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다 끝났는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볼 거예요. 40문제 무지하게 어려워요. 평균 지금까지 여기 시험 봤잖아요. 평균 8개요. 평균 8개예요. 평균이. 평균 8개면 몇 점인지 아세요? 20점이에요? 그래요? 예. 평균 20점 나왔어요. 이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푼 문제는 너무 쉬운 건데 공부 안 한 거고 이번에는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아져. 다 가락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네.